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63세입니다. 네. 63세시고요. 예. 우리 이경훈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원장님이 몇 가지 여쭤보시는 거 대답 먼저 좀 해주세요, 아버님. 네네. 네. 예,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5,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예.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구부러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무릎이 안 구부러지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병원에를 좀, 한방병원에 다니면서 침을 좀 맞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 네. 근데 걸어 다니는 거 계단 오르락내리락 뭐 힘들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보면은 무릎이 굉장히 무거워요. 다리가 무거워서 많이 걷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아버님 축구와 같은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별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걷는 것도 보통 안 좋아하고. 예, 무릎이 이제 구부러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남자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네. 연골이 찢어져서 무릎 이제 연골이 찢어진 연골이 이제 무릎뼈 사이에 끼어서 이제 잠기게 되면은 무릎이 네. 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구부러지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증상으로는 이제 연골 손상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보통 연골 손상이 그런 식으로 되시는 남자분들 중에서는 보통 이제 뭐 등산 뭐 이제 또 테니스, 축구와 같은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다쳤는데 그게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연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 병원에서 이제 정밀검사, MRI 검사를 시행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이제 아프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그 허벅지 뼈에 있는 대퇴골과 무릎 앞에 있는 둥글뱅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계단 오를 때 이제 무릎의 앞쪽이 아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골이 이제 손상이 돼 있을 경우에는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계단 내려가실 때 이제 통증을 뜨끔뜨끔합니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동네 인근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었을 때 관절염 별로 심하지 않은데요라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시면은 이제 MRI와 같은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의 상태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리에 흰다리 변화가 심하다거나 이제 뼈가 뼈끼리 붙었다라고 하시면은 나이를 이제 말씀하신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끼리 마주쳤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변형을 교정시키는 이제 술식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버님, 그 운동 말고 혹시 뭐 그때 당시에 막 다치셨을 때 무릎이 안 구부러진다고 하실 때 그때 뭐 네. 무릎에 어떤 충격을 받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무거운 짐을 들으셨다던가 뭐 사고가 아, 그때 없었을까요? 조금 무리하게, 예. 무리하게 힘든 일을 좀 하긴 했어요, 그 당시에. 운전 일을 예, 아니, 힘든 일을 무리하게 힘든 하셨다고. 일이요. 아, 힘든 일을 좀 하긴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예. 또꼭 우리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은 좀그 사이에는 어떤 치료 같은 건 따로 안 받으셨어요? 근데 선생님, 저희가 예. 제가 왼쪽 다리부터 시작을 해갖고 오른쪽 다리에서 지금 이렇게 힘든 부분인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낫고 나니까 이게 무릎에서 계속 소리가 났어요. 네, 소리가 예, 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너무 심하게 소리가 나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방치료를 열심히 좀 받다가 보니까 그게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걷는 부분도 문제지만은 그 지금 동네에서 정형외과를 갔더니요 정형외과에서 연골 손상은 그렇게 많이 없대요. 예, 연골 손상은 없는데 다리가 자꾸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학병원에 엑스레이 아니면 MRI 정밀 검사를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아주 기다리고 잘하셨습니다. 네, 잘 하셨고 MRI를 한번 찍어 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 관절염 단계가 지금 심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지만 초기 관절염이 시작되는 초기의 트리거, 그 시발점은 연골 손상입니다. 그래서 그 연골 손상은 엑스레이상에서는 안 보이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MRI를 한번 찍어서 연골 상태를 평가를 해보시기를 예.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버님 지금 전화도 잘 주셨고 지금 검사 신청해 놓은 것도 너무 잘하신 네. 거예요. 일단은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치료법들 오늘 뭐 저희가 소개해드린 치료 말고도 또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치료법들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예. 네, 아쉽지만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